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규제하는 보이지 않는 정의를 찾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규제하는 요인에 마음을 순응시키면 자신이 현재의 처지에 빠지게 된 원인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강하고 숭고한 생각으로 인격을 다시 확립하게 됩니다. 즉, 환경에 반항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히려 그 환경을 자신이 더 빠르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그리고 자기 내면에 숨겨진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는 불변의 법칙이지 혼돈이 아닙니다. 불의가 아닌 정의가 삶의 영혼이자 본체입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며 세상을 움직이고 형성하는 힘은 부정이 아닌 올바름입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정의롭다는 진실을 발견하려면 사람은 자신을 똑바로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으며 체계적인 자기 반성과 자기 분석을 통해 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세요. 생각의 변화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물질적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어떤 일련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그 영향이 성격과 환경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은 각 개인이 마음속으로 가장 열심히 키우고 있는 생각이 만족되도록 도와주며 마음속에 품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 모두를 현실로 가장 빨리 드러낼 기회를 각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악한 생각은 버리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당신을 대할 것이고 당신을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나약하고 병든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단호한 결심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선한 생각들을 키워나가세요. 그러면 어떤 불운도 당신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전락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만화경과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